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 합동 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등에 대한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 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공직과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주 이래 수차례 비공개 대책회의에 이어서 오늘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퇴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두 개의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편 LH 환골탈퇴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력규모 1만여 명, 자산규모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광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혁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